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 팁 가이드 주제는 바로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 생성 방법입니다. 용적 구조물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솔리드웍스에서 제공되는 프로파일이 아닌 직접 작성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을 생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파일을 스케치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스케치를 모두 그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한 스케치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치를 작성한 이후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하신 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 형식에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 형식을 이용하시면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을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려 한다면 두 단계에 걸친 폴더 트리 구조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이 트리 구조에 어느 규격의 어느 타입인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피처 매니저 트리에서 파트가 아닌 라이브러리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프로파일의 위치를 추가만 해주시면 바로 용적 구조물의 구조형 메모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하신 폴더를 등록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지금 생성한 프로파일을 통해 용적 구조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로 구조물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솔리드웍스 컨텐츠에서 제공되는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창에 설계 라이브러리 솔리드웍스 컨텐츠에 보시면 용적 구조물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규격의 프로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후 규격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컨텐츠를 바로 다운받아 솔리드웍스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